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 주인공은 정봉주 전 의원입니다. 대선 앞두고 납곰 수혈풍이 한창 불고 있을 때 BBK 사건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이 돼서 지난해 12월에 만기 출소를 했죠. 한동안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 경북 봉화로 이사를 했다는데요. 그래서 화제입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정치인 아니고 자연인으로 만납니다. 정봉주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에 있는 봉화가 아니고 봉화인 예. 거죠? 그렇죠. 경북 봉화군입니다. 예. 언제 내려가셨어요? 3월 초에 갔습니다. 3월 초. 아, 왜 갑자기 서울을 떠나서 갑자기 그것도 경북 봉화를 선택해서 가셨습니까? 일단 제가 그때 BBK 사건으로 감옥 1년 살고 나온 다음에 예. 현재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선거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여의도 정치를 할 수 없는 형편인데 그게 이제 10년이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여의도를 기웃거리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 경북 봉화가 그 제 고향이죠. 뿌리 그 관양지입니다. 고향이시군요, 거기가. 예, 관양지라 그러죠. 아. 그 본관의 고향이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진보 진영이 왜 선거에 졌나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나올 무렵에 그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예. 논리도 좋고 철학도 좋고 가치도 다 좋지만. 어허. 국민들이 보기에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국민들이 사는 문제의 그 해결법을 제시하는 데는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신뢰가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에 이제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을 해서. 예.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은 도대체 뭐냐. 국민들이 살아갈 길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 그리고 경제와 삶의 근간인 토지 농촌으로 가는 게 이게 답이다. 근본을 찾아서 그러니까 흙으로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른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씨 뿌리고 물 대고 거두고 새참 드시고 이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이제 농사를 제대로 배워서 하려면 이게 한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려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그 농촌에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예. 그 농사는 그 잘 하는 분들이 농민들이 잘하거든요. 예, 예. 그분들의 강점은 이제 농사를 잘 짓는 거고,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걸 잘 못 판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이제 유통 관계라든지 자본의 논리에 밀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빚만 늘고요. 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인지도도 있고 마케팅 파워도 있고 그러니까 예. 당신들이 농사를 잘 짓는 생산물을 잘 만드는 그 힘과 예. 내가 도시민에서 그 소비자들을 잘 찾을 수 있는 이 힘을 연결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잘 팔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아. 예,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홍보 팀장님을 맡으신 거군요. 팀장보다 조금 높은 홍보 이사쯤 되는 거죠. 홍보 대표 이사 되시겠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드셨어요? 직후 만드는 게 이제 한 3, 4개월 정도 과정이 걸립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 이번 주에 이제 발기인들을 다 모집을 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 만드는 전 과정으로, 그 봉화가 사람들이 이제 송이버섯만 알고 있는데, 예, 예. 일교차가 무척 심해갖고, 사과 같은, 무척 그 달고 좋은 지역입니다. 예. 아주 명품 사과를 만드는 사과.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늘 자기들을 기대를 부풀게 했다가 떠난 도시민들이 많으니, 예. 이번에 오셔서 정봉주 당신이 우리를 돕고 함께 하자고 하니 예. 일단 사과를 좀 팔아봐라. 어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요즘은 사과를 열심히 팔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파세요 사과를? 제가 이제 뭐 트윗으로 알리기도 트위터로. 하고 트위터로 예, 예.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비나리 마을이라고 검색을 하면 예. 그게 이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경북 봉화의 비나리 마을인데. 예. 거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가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사과도 팔고 그렇군요, 있고.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근데 봉화 마을 경북 봉화 하면은 거기가 대부분 이제 여당 새누리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고요. 예. 이제 우리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의 심장부. 어허.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적진의 심장부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많이 도와 따뜻한 눈빛으로 보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것 분들이 처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예. 빨갱이 들어왔다. 빨갱이 들어왔다. 또 다른 반응은 조금 더 부드러운 반응은 예. 무서운 사람이 왔다. 무서운 사람. 근데 제가 보면은 뭐 지금 뭐 듣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시고 예, 예. 막상 보면은 제가 무척 재밌고 경쾌한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만나보고 나선 한 2, 30분 지나고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르신들이. 예. 참 좋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정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왜 정상입니까? 그러면은 아, 이상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 왔다 그래갖고 무척 경계했다고. 아, 이제는 그 경계 다 푸셨어요, 그분들이 마을 분들이. 직접 본 분들 그리고 말이 빠릅니다, 이 시골이. 그렇죠. 예, 빨리 퍼져나가는데 직접 본 분들 혹은 말이 퍼져나가면서 무척 반응은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민에게 그 특히 이제 농촌을 둬서 함께 뭐 일을 해보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계의 눈초리가 많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오랫동안 정책에 당하고 그렇죠. 중간 유통 과정에서 당하고 이런 그렇죠.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예. 불신의 습관을 버리고 신뢰의 습관으로 좀 전환하자. 아하. 그리고 맨날 당하고 졌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버리고 예. 이제는 이기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을 하자. 아하. 그러니까 뭐 좀... 괜찮네 하면서 이제 많이 요즘 호응이 좀 좋아지고 그러시군요. 정봉주 전 임원 경북 봉화에서 협동조합 운동 이제 시작하시는 분 자연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의도 정치판에 그렇게 오래 계시다가 그것도 팟캐스트 방송으로 그렇게 유명인으로 떠들썩하게 지내다가 예. 갑자기 시골에서 그렇게 지내는 게 좀 쓸쓸하고 약간은 서럽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아마 그 정치에 대해서 이제 전 스스로 이제 얘기하기를 눈을 좀 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 정치에 있을 땐 여의도 정치밖에 안 보이는데 예. 아 막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사는 문제를 그 근본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예. 국민들과는 좀 괴리돼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여의도를 벗어나서 보니까 그게 보이세요? 저 여의도가 지금 여의도만의 리그를 하고 있구나. 그 감옥에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감옥에서 느끼셨어요? 감옥에서 이제 제 자신이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성찰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때 좀 깊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으로 봉화역을 내려왔더니 의외로 청년들도 많고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생활하고 이러는 분들이 정말 삶의 근본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하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느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낙곰수 멤버들하고도 연락 가끔 하세요? 연락 계속합니다. 계속하십니까? 주진우 예. 기자는 요즘 검찰 조사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던데. 예. 그래서 혹시 낙곰수 했던 거 후회는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낙곰수 했던 거요? 예. 제 삶에 다시 찾아오지 못할 영광이었죠. 후회는 안 하십니까? 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낙곰수를 예. 안 했으면 감옥을 안 갔을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뭐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1년 동안 감옥 갔다 온 게 저는 너무나 고맙고 이렇게 그 공백 기간을 두면서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준 어느 분이 주는지 모르지만 예. 그분께 무척 감사해 하는 마음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뭐 낙곰수 2 같은 걸 만들 계획도 혹시 있나요? 그때 너무 이제 인기가 있었고 그 많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좀 적응을 하면서 그다음 거기서 주어지는 임무에 따라서 사는 게 맞는 거지 다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야 한다 라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또 하겠죠. 그렇지만 아하.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 농촌에 가고 협동조합 일을 하고 예. 김용민 교수는 국민TV 열심히 하고 예. 주진우 기자는 기자로서의 하고 필요하게 되면 언제든지 모이겠지만 지금은 각자 역할을 좀 열심히 해야 될 때 아닌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비나리 마을의 협동조합 잘 만드시고요. 예. 아 그러고요. 예예. 예. 제가 감옥에서 1년 동안 몸 만들면서 골방이 너희를 몸짱되게 하리라 하는 이번에 헬스책도 냈습니다. 몸매 관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예. 화제예요. 맞아요. 예, 예. 그 책은 언제 나옵니까? 나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와서 서점 가면 이른바 이제 골방 몸짱 전도사가 됐습니다. 이제 뭐 농촌에 계시니까 몸매 관리 더 잘 하시겠어요.
예,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치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화제의 인터뷰에서 만났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